아버지 앞에 늘 주눅들어 있던 딸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.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크려집니다. 보통 이제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많이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른 뭐 약들은 어차피 처방을 받아서 드시니까 바디로션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머, 이건 또 뭐죠? 이게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거거든요. 쿠키 상자 같은데? 원래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 로얄 뭐 이런 거, 로얄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재미로 했다가 혼날 수 있어요. 장난하냐고. 아이디어 반짝이는 성민 씨의 선물. 엄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. I miss the taste of your lips on Sunday in the sun of your laugh when I 정성 들여 카드도 적었습니다. 아버지도 저한테 거의 뭐 평소 쓰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요. 제가 이번에 뉴욕 오고 몇 달 지나서는 편지를 쓰셔갖고 저한테 보내지는 않고요. 제 동생이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보냈죠. 그러니까.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아버지의 편지. 새벽녘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 속엔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맏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.